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뇌에 이상이 생기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는 등 다양한 신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뇌졸중이나 치매 등 심각한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몸을 자주 움직이며 이러한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뇌 건강 위험 신호 두 가지와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두 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뇌 건강 위험 신호.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한 발로 서서 20초 이상 버티지 못한다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토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1,300명을 대상으로 뇌 상태와 균형 감각의 연관성을 실험한 결과 뇌 병변이 발견된 사람의 34.5%가 한 발로 2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병변으로는 무증상 뇌졸중과 열공성 뇌경색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증상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발생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그 위험도가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연구팀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은 뇌가 크게 손상되거나 인지 기능이 낮아질 위험이 큰 것으로 당장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두 발로 선 상태에서 한 발을 가볍게 들고 20초간 서 있는 것입니다. 팔을 벌리거나 눈을 뜨고 있어도 되며 조금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도해서 한두 번 정도 실패하는 것 또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발로 20초간 서기가 계속해서 잘 되지 않는다면 뇌 건강 이외에도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귀 안쪽 전정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두드리기입니다. 10초 동안 손가락으로 책상이나 탁자를 두드리는 횟수가 30회 미만이라면 뇌나 근육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분당 서울대학병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4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5년 후 사망 위험이 2.2배나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동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뇌와 근육 등 여러 신체 기능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뇌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명령하면 이를 인지하여 여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 빠르게 움직일 경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초시계를 켜고 손가락을 두드려서 본인이 몇 번을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번을 시도해도 항상 10초에 30회 이하라면 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근육의 정상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지기능과 근육 향상을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번 그리고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으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밥입니다. 강황에 풍부한 커큐민 성분은 뇌세포 활성화와 뇌신경세포 생성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 UCLA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 따르면 강황의 꾸준한 섭취가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을 크게 낮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강황을 즐겨 먹는 인도 사람들은 65세 이상 치매 발병률이 1%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커큐민이 치매의 대표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고 뇌세포의 원활한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먹는 밥에 강황을 살짝 넣어서 먹는다면 인지능력과 기억력 향상 등 전반적인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만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20배까지 증가하니 후추를 한 꼬집 넣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아지면 뇌 건강은 물론 몸속 염증 억제와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룸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강황과 흑우추를 포함한 다섯 가지 자연 원료로 만든 오름환도 개발하였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다섯 가지 원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믿을 수 있으니 댓글의 링크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지을 때 4인분 기준 오름환을 20알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강황밥은 강황 특유의 맛과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으니 꾸준히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 콩나물 국입니다. 콩나물의 풍부한 레시틴과 가바 성분은 뇌세포의 활성화와 뇌 기능 퇴화를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 간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 원료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요. 또한 가바는 뇌 혈류 개선과 산소 공급 증가, 뇌세포 대사를 촉진하여 기억력 증진과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콩나물국을 끓일 때 콩나물을 5분 이상 끓이게 되면 대부분의 유효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때문에 콩나물과 국물을 따로 끓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국물에 들기름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하여 치매 예방과 뇌세포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부산대학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식물성 기름을 실험한 결과 들기름이 인지능력 손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콩나물에 함유된 레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으로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그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들기름 콩나물국으로 뇌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뇌 건강 위험 신호 두 가지와 뇌에 가장 좋은 최고의 음식 두 가지도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증상 이외에도 발을 끌면서 걷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 또한 뇌 건강 악화 신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기를 적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동은 뇌의 활성화와 기억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주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